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그래. 예쁘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어. 그래. 무슨 고민, 무슨 고민. 우리 약간 외국 느낌이 있다. 그냥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한국 분이고. 아버지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필리핀 엄마가. 이름이 뭐니? 저요? 응. 김예림이요.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 17살? 18살. 어, 그치. 18살. 딱 봐도 그래. 지금 학생이야? 네. 아, 근데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녀? 그럼 어디 다니는 거? 이렇게 전보로 다니는 거야? 전보로 다니는 거야? 뭐해 지금? 알바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는 그냥 학원에서? 아니요, 그냥 혼자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 어떤 공부? 수능이. 수능? 수능. 아니, 근데 예림이 지금 뭐 걱정이 없을 나이인데 무슨 걱정 때문에 왔어? 약간 좀 어둠이 있다. 고민할 만한 어둠이 보이긴 한다. 엄마가 고향 가셨나? 엄마가 고향 가셨나? 필리핀 가셔가지고. 가셨지? 아니, 가실 예정이라. 그치, 그치? 그런 거야, 그럼 맞아. 정확하게 본격적인 고민을 한번 얘기해. 뭐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가 비자 발급이 힘들어져서 이제 가셔야 돼요, 본국으로. 한국 분이랑 결혼하셨는데도? 이제 엄마가 같이 안 살, 이혼한 상태셔가지고. 아, 같이 네. 안 사시는구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하셨어? 네네. 이혼하면 다시 말소되는 거 아니야? 아, 이혼을 하면 다시 없어져? 기간을 채우셨어야 되는데 못 채우고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결혼하신 지 얼마 만에 이혼하신 거야? 잘 모르겠는데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엄마가 혼자 예림이 키우신 거야? 네.